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예, 매튜스 이펙트. 와, 여기 보면요, 뭔가 보물 상자 같아요. 이 상자 자체가 너무 예뻐요.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심장 담아두는 그런 보물 상자 같아. Your journey begins here. 와, 이거 무슨 보물 지도 같잖아요? 되게 신기하네. 자, 열어볼게요. 짠!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아키테크, 아키텍트. 오, 이거, 땡큐. 아,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박스. 이거 박스 값이 한 2만 원 하겠는데? 와, 이거 너무 예쁘네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노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자체적으로, EQ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게인하고 부스트, 뭐, 게인 부스트,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오, 여기도 봐봐요. 클리핑 채널도 있고요. 부스트. 또 있어요. 오, 되게 뭔가 옵션이 많은 그런 이펙트네. 요즘 계속 노브 하나 달리고 막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아, 되게 신기반기, 뭐 신선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우와, 이거 봐봐요. 여기 보물지도처럼 블라블라 써져 있죠? Is really Matthew's unique take on the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서킷, 뭐 매튜스 서킷 이펙터 첫 번째 컴퍼니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레전더리 디자인 아네 그렇지 레전드 그렇죠 이게 레전더리 디자인 맞습니다 와우 360g 이 정도면은 노멀합니다 네아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 빨리 소리 들으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우입니다. 네아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예. 아, 나 예. 진짜, 예, 아. 지하양이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뭐할때 네.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막, 아이, 막 제가 이러네. 화가 많아서 속에 화가 많나 봐요. 아, 그, 저, 실제적으로 남한테 화를 내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그냥 화를 내는 거라 네. 가지고, 네. 타우린을 많이 드셔가지고. 타우린 걸, 예. 아, 오늘 타우린 안 먹어서 그런가? 저거 드셔서 그래요. 저, 아메리카노? 스디스 남아니까, 아메리카노죠. 네, 아, 저 새로운, 뭐, 진짜 뉴 브랜드예요. 예. 진짜 뉴 페이스. 예. 아, 매튜. 매튜스 이펙트. 네. 이게 그 이름이겠죠? 예, 네. 마테 이펙트. 마태복음. 예, 저는 캐러멜 마끼아또 먹었습니다. 마테가 아니라. 네,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건축가 네, 전문데? 건축가 같은 그런 예, 이게 막 의미죠? 뭐가 막 뒤에 그림이 무슨 네. 수로도 있고 아주 멋진 무슨 건물이에요. 네, 건물 안에 뭐 예, 정원 뭐 같은 같은 거 것도 있고, 꾸며놓은 것 같아요. 정원 도시, 뭐 예, 이런 뭐 그런 느낌도 것 있고요. 같아요. 예. 오, 되게 그좀 박스도 멋있고요. 저, 어, 박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어유, 이거 뭐? 어유, 보물상자. 보물 상자고 열면 이렇게 참 땡큐. 아키텍트하게 아, 그치, 구조물 구조물이 딱, 건축가. 예, 어, 예, 참. 너무 예뻐, 이거. 야, 좋네요. 네. 뒤에 무슨 막 보물섬 지도 같아, 진짜요. 그쵸. 아까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막 공룡이나 이런 것도 있네요. 막 무슨 이상한 동물들, 막 아. 새, 뭐, 어, 멋있어요. 멋있네요. 신비한 동물 예, 사전,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예, 노브가 정말 많고요. 우리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EQ의 그런 종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드라이브인데도 부스트 노브가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또 노브로 두 개로 나눠서 해놨어요. 근데 노브도 이렇게 한게 아니라 건축적인 예, 약간 느낌으로다가, 사선으로. 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부스트 노브는 여기 있는데, 이게 부스트 페달이에요. 이게 부스트, 예. 요걸 누르면 요거랑 예. 작동되는 얘가 거고, 작동이 돼요. 요걸 EQ겠고, 그렇죠. 아, 아, 이게 이거, EQ 아니야. 여기가, EQ는 이거 세 개예요, 이렇게. 아, 그러네요. 개인이 독립적으로 돼 있고, 여기 아웃풋이 또 있고요. 있고, 아. 그러니까 이 부스트는 아웃풋, 레벨에 대한 부스트예요. 근데 아. 독립적으로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조작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라고 딱 알겠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어떻게 얘는 뭐가지 얘는 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 뭐냐 아웃풋 레벨이 전체적으로 해요. 부스트 레벨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다섯 명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얘가 관장합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드라이브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네 다섯 명이 그리고 얘 부스트는 얘랑 해서 하나로 따로
또 뭐 이펙터 페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개의 페달. 이렇게 이렇게 확정해 놓으시고 이걸로만 조작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네. 소리에서 부스트 됐다. 부스트 되죠. 그냥 부스트에 대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값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게인을 되게 올려놨죠. 네. 네, 해볼게요. 어우 좋다. 이게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부스트라 가지고 디스토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디스토션하고 저는 딱 보고 아 이거 디스트 소리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뭔가 오버드라이브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센. 네 맞아. 뭐가 좀 역가가 확 있을 것 같은. 드라이브가 엄청 걸릴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오버드라이브 정도의 그런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운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눌렀을 때는 부스트를 아무래도 안 먹어요. 얘는 안 먹어요. 그리고 미드 오. 아 개인이 볼륨 완전 나오는데요. 자, 한 이 정도 상태에서 네, 옆에 보시면요 네. 여기 클리핑이 있어요. 호호. 그래서 V3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EQ를 지금 세 개 뭐라 그러지 게르마늄, 야. 리프트 그리고 실리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네는 실리콘은요 우선 맨 밑으로 해볼게요. 예, 자. 네 여기 실리콘으로 가면요 얘는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좀 크렁키한 예, 그렇죠, 느낌 그렇죠 찌그러들죠. 네. 네, 좀 더 드라이브를 눌러주는 그런 느낌의 실리콘이고요. 다시 리프트로 오면요 그냥 정상이 되겠죠? 네 그냥 내추럴 클리핑 정도의 느낌. 네 근데 게르마늄이 문제인데 게르마늄 가면 얘는 컴프레서 어우 확 줄어드네요. 확 줄어들죠. 컴프레서가 많이 걸린다. 네. 대신 이제 손맛이나 이런 것들 되게 일정하게 내가 오른손으로 내는 댐핑 같은 걸 다 그렇죠.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뭐 실리콘도 좋은 것 같고요. 네, 리프트도 괜찮고 노말 모드도 괜찮고 게르마늄은 진짜 확 먹네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다이오드 리프트니까 그리고 이거 부스트는 실리콘하고 모스펫 모스펫트 네, 그러니까 에 모스 FET겠죠. 그렇죠. 모스 FET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실리콘으로 계속 되어 있는 거고요. 아, 부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부스트를 네, 여기에서 지금 실리콘이었고요. 모스 FET가 조금 더 부드럽고요. 네. 실리콘이 좀 더 단단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부스팅의 효과라서 그냥 그 질감이나 이런 거 살짝만 느낌만 변화주는 거지 뭐 부스트의 뭐 역가라든가 이런 거는 변화하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스팅을 했을 때 좀 두텁게 부스팅을 할 거냐, 아니면 예. 좀 단단하게 부스팅을 할 거냐,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부스팅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싸. 네. 기타를 바꿔서. 기타를 바꾸고 앰프도 바꿀까요? 앰프도 바꿀까요? 네. 야. 오. 자, 갑시다.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클리핑을 실리콘으로 넣을게요. 여기서 부스팅.
이야 좋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좀 저 팬더 같이 좀 다크한 앰프하고는 조금 상생이 이만큼 안 맞고 마샬 같이 하이게인 앰프에 좋네요. 어쩐 안 그래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브 계열이니까. 드라이브 계열이니까 좀 그 이렇게 이 톱니 바퀴가 맞물리는 느낌이 나고 그렇죠. 약간 겉도는 느낌이 나네요. 다크한 앰프에서는. 맞아요. 네. 참 재밌네요. 근데 이게 선택의 폭이 워낙 넓어서 이거 만약에 구입하신 분들은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리프트 해놨다가 게르마늄에도 놨다가 우선 이 클리핑 채널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EQ 조절이나 이런 거 이걸로만 안 이걸로만은 조금 약간 모자란 감이 있으니까 이걸로 전체적으로 색깔을 또 조절을 해줄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근데 가격대가 가격은 뭐 가격대가 27만 5천 원. 아, 이건 좀 애매하네요. 아,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데 괜찮아요. 네. 27만 5천 원. 네. 부티크의 부티크 이펙터 페달 중에서는 뭐 이 정도가 기본이긴 하니까. 뭐, 종이 박스만 해도 한 3만 원 할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렇죠. 박스 값이 한 27만 5천에서 2만 5천 원은 박스 값. 예. 얘는 25만 원. 딱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익스터널 바이패스라고 여기에 또 있어요. 그럼 이거는 또 따로 외부적으로 바이패스로 아웃풋을 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걸 안 거치고 바로 바이패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있네요. 이게 되게 있을 걸 다 갖춘 그런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무어 오디오 이펙터에서 무어 팩토리 MK2 네 무어야 뭐 네 MK2에서 일락님도 해줬고 깁더 스트라토 캐스폴님께서 아 좀 네 멋있죠 깁더 스트라토 캐스폴 네. 아, 이런 기타 보고 싶네요 한번 쳐보고 싶어요 네 그분께서 지금 한 줄평으로 애슐리에 왔더니 빕스가 있어 라고 네 코러스 플랜저 트레몰로 페이저 뭐 이렇게 11개 이게 노브 하나로 조절하는 거 있었거든요. 네. 자, 깁더 스트라토 캐스폴 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평 주세요. 네, 건축가가 만든 드라이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버드라이브 넝쿨이 부스트에 걸렸네. 맞네요. 네, 라고 하겠습니다. 네. 넝쿨같이 복잡한데 부스트에 걸려있어요, 지금. 네, 부스터가 부스터 훅 들어온 느낌, 부스터가 갑자기 갈고리로 들어온 느낌이라서 네, 한 주평 드려봤고요.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 5천 원. 여기서 2만 5천 원은 박스 값이고 25만 원. 몇 대 몇? 7.5. 8.0? 네. 아, 오케이. 맞습니다. 뭐, 이게 준수한 점수예요? 네. 이게 부스트 아니 이게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의 그런 사운드 실질적인 사운드의 그런 고퀄리티를 이렇게 표현을 해내려다기보다는 너무 그 구조와 위치에 좀 많이 신경을 쓴 느낌이고요. 부스트를 달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적으로만 이제 네, 우리 이것도 있고 클리핑도 되고 뭐 이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지만 보여가지고 너무 늘어났어요. 그 사운드 자체에 너무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두? 예 그렇습니다. 매튜가 한 명 더 나오죠. 네. 네 그것도 좀 궁금하게 제가 좀 궁금하긴 해요. 네네. 저건 요거보다 약간 더 심플하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매튜의 시리즈로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